첨탑의 쓰레기, 디펙트. 야, 쓰레기. 야, 잘 나왔다. 되게 잘 나왔다. 불이나 볼까? 카드도 괜찮은데. 뭐야? 디펙트 추종자 뭐야? 디 찬양하기. 그래도 디펙트 아니었으면 긴장감 떨어져서 3천 시간 못했을 듯 싶게. 와, 디펙트 사기다. 와, 디펙트 최고다. 디펙트 만세. 디 넘강. 디 너필. 디맨. 디 포션 있으니까 엘리트 가도 되겠다. 다중시전 아깝네. 야, 오늘 내가 전장 1등도 먹여줬잖아. 디펙트로 단련된 슈팅 실력으로 전장에서 슈팅 되게 잘 되더군. 미션 성공. 성공. 감사합니다. 아, 빙하는 좀 괜히 먹었나? 어둠 돌려야 되는데. 어둠. 아, 이거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잡겠지 뭐. 미션 성공. 라가블린 머리 예슬 가기. 쑥쑥 크는 수분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조개화석인데 엘리트 잡으러 갈까? 일반 엘리트들 다 조개화석에 약함. 포션도 아꼈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도 될 것 같은데. 도빈. 에서 포션 먹는 게 나은가? 보스에서 포션 먹어야 되나? 예. 미라손까지. 컴파일 드라이버는 필요 없지 않나? 이제 제거만 보면 대충 될 것 같은데. 불거리. 물음표에서 제거 찾아보자. 아닌가, 엘리트 잡고 여기서 제거할까? 그러자. 에이야. 걷어내기?
걷어내기는 지금은 좀 애반 것 같은데. 3코덱에 저것도 없고. 얘는 머리 말짱하네. 캐쳐 꿈제비. 방판 미라손? 근데 강화 지금 강화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래도 방판 미라손이면 집는 게 나은가? 제커. 이제 대충 그 시기 조각 모으면 나오면 되지 않나? 내기를 만들 필요가 없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뭐 기왕 내기 썼으니까 생각을 잘못했다. 그냥 버퍼로 크래시 맞고. 그냥 버퍼로 크래시 맞고 어둠 구체로 잡으면 되는데. 어서오세요 바보. 아, 방열판을 써야지 바보야. 오뎅탕. 아, 이렇게 잡으면은 뚝딱인데. 전격학 있어야 아닌가. 유성타격 넣을까? 유성타격이 더 길게 보낸 선택일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당장 버틸 수 있으면 길게 보는 유성 타격이 더 낫지 않을까? 당장 버틸 만한 덱 파워가 되면. 근데 지금 당장은 유성 쓸 수가 없긴 하지. 그냥 버퍼 먹을까? 먹지 말까 그냥? 유성 잡아놓으면은 게임 끝까지 쓸 수 있어서 든든할 텐데. 필요한 카드를 먼저 먹냐 나중에 먹냐 이거는 답이 없어. 운빨이랑 이게 제거가 되네.
타수 멸망. 그 답은 우아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요. 교본. 내 꼬롬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또 열판. 이거 방열판 안 들어가면은 유성타격 못 쓰는데. 교본까지 뜬 게 너무 좋다. 교본 방열판 할 수 있어서. 와우. 존나 세네. 이걸 약화가? 제커. 나이스. 버퍼 왜 이 스택인가 이 생각했네. 띵띵띵띵. 데이빗 백업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난 둘다. 난 둘다. 자가 소리. 난 둘다. 저기 가서 자자. 실력 게임.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스네코임. 융. 융 컴. 컴 융. 컴. 컴. 냉정함 두 개 돌리면 되지 않나? 컴파일 굳이. 쫄리네. 아, 유물 저 정도면은 괜찮겠지.
안돼 족쇄. 곰만 챙기는 놈들. 곰이 제일 능력이 좋은가 봄. 곰 애완동물 설도 있다. 어우 개꿀. 민첩 싹 깎는 거 보면은 파티원 중에 제일 중요한 포지션임. 잡으면 사냥 못함. 반각 있어야 사냥되지. 개굴 디펙트 정말 강하다. 디정강 버퍼 빠졌다. 죽었다 이러다가. 아니 소환 좀 하세요 선생님. 야 저 수직가 아니지 저거. 생각해보면 수직가가 수집한 걸로 싸우는 게 이상하긴 해. 얼마나 어렵게 모은 건데. 창공 증폭? 창공 미라손 창공 방열판. 커피 그럼 이제 서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성을 쓰기 위해. 교본에서 헬로월드 나오면 또 골 때리는데.
커피 드림캐쳐 베개 3관왕 수용포 냉글 들어가 싶네. 걷어내기 일막에서 떠서 걸렀는데 이제는 걷어내기 나오면 주절먹이지. 평형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평형보다는 저게 낫긴 한데 저 뭐냐 역장. 근데 뭐 안 나오면은 와 카카톨 돌리조각? 돌리방열? 돌리조각이 돌리방열보다 낫겠지. 돌리창공? 돌창? 빙하 토잭은 별 필요 없다. 똥치직 돌리 굳이 하지 말까? 저 위에 상점이 하나 더 있는데 돌리 골칠거리 묘수 구딜 창공을 안 썼네. 이거 이제 창공 쓸 수 있나? 애매해졌네. 잘못 생각했지. 야, 쫄 수원하라고. 응 버퍼야 수고. 어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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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그래 그래 때려봐. 아프겠나. 에 힘이 없네. 유성이 절대 안 들어가네. 유성이 사실 필요가 없었다면? 그냥 뻘짓한 거라면? 반복? 반복은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보면은 창의적인 인공지능 없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 유성 타격. 말이 이상해 나온다. 눈할 퀴기. 방열판 없을 땐 수술먹이었는데 이제 방열판이 있으니까 비록승. 창공도 있고. 눈할 퀵이 지금 필요없겠지. 근데 지금 드로우 준에 많아가지고 눈할 퀵이 있어도 될 것 같기도. 안돼, 가방을 아니 어떻게 가방을. 근데 뭔 쓰레기 먹는다고 열쇠 안 먹었지? 물음표 카드랑 미라손이었나? 그 정도면은 인정이지. 설마 베개에서 베개에 맞는 거 아니야? 베개면 좀 슬플 것 같은데. 물음표 카드 열쇠였던 거는 기억나는데 딴 건 기억이 안 나. 원턴킬. 커피 드림 베개. 유성에 미라 손 안 들어갈까 조마조마한데. 드디어 1년. 1년. 멍챙이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1년. 으아, 안 꺼내네, 그냥. 고대 들고 갈까? 근데, 포션은 이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수용포가 필요 없겠다. 근데, 인공물도 딱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저기, 그, 유성 타격에 미라 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에너지 포션은 좋을 것 같고. 아이고 이런. 유성 타격에 들어갔어요 했는데. 되게 쉽게 잡네. 쉽게 잡네. 메아리? 스즈? 융합? 메아리 필요 없잖아. 근데 메아리가 필요가 없지. 융합 들고 가면은 이제 유성 타격 쓸 수 있는데.
도장 제거하려면은 유물은 못 사는데. 도장 제거가 낫겠지. 빙하가 이제 필요 없잖아. 답은 도장 제거다. 핑. 빙하님 그립습니다. 근데 빙하가 필요긴 한데 그립습니다. 어, 메아리. 아, 이래서 달팽이 너무 싫어. 귀찮아 죽겠어 그냥. 달팽이 잡았으니까 이제 첨탑도 깬거나 다름없지. 달팽이, 네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 제가 공격력이 아무리 세도 때릴 수가 없으면 아니게 매하네.
아까 걷어내기 넣을 걸 그랬다. 생각이 좀 짧았네. 내가 왜 안 걷었지? 걷어내기를? 걷어내기가 있었어야 했네. 걷어내기 왜 안 넣었지? 가끔씩 생각이 너무 짧다. 이것 때문에 안 넣은 거긴 하네. 아, 이걸 왜 안 했지? 왜 눈보라 안 썼지? 오버파워구만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강화한 듯 냉정함 지울까? 아니면 어둠 지울까? 이제 제일 필요 없는 건 어둠이긴 하지. 딴 거 다 나왔으니까. 어허. 내 뭐 강화했지? 유성이나 강화지. 다시 시작이요. 유성이나 강화하지. 이거는 퍼펙트는 못하겠네.
이제 상태 이상 들어온 터넷은 쉬어야 되고 다시 시작 미리 빼놔야 되네. 그러면 와 방열탄 내 턴킬 억지로 볼거면은 돌려보겠지만 그냥 5턴킬하면 안돼요. 강제 5턴킬 아, 눈보랐을걸. 심장 허접팩. 이번에도 그러면 사연승이네.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연승 왓처 1트 하면은 5연승까지 가겠다.